네, 이 문제의 가장 힘든 점은 이게 정육면체로 보인다. 이 점선 때문에 육각형이에요. 실제 여기 정육각형이라고 써 있죠? 다각형이다. 입체도형이 아니다. 우리 한글을 좀 이제 잘안 읽게 되죠. 이걸 보고서 육면체인데 이렇게 해서 네, 정육면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걸? 먼저 이게 필요하거든. 그다음에 EOA인데요. OA의 두배 문제 DA와 똑같죠. 길이가 어차피 벡터는 뭐 그래도 되니까 DE는 뒤에서 1호 가는 벡터 이거고요. 요거 두 개를 뺐어요. 그럼 이제 DE에서 OA 쪽으로 가는 DE에서 OA 쪽으로 가는 이런 선이 생겨야 되죠. 조금만 굵게 할까요? 이렇게 이 벡터입니다. 이게 뺀 거예요. 서로 뺀 거. 2루트 3이다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이거 두개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여기가 90도로 가는 거고요. 이쪽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게 빨간 게 루트 3이니까 한 변이 루트 두각? 3이 왜 2죠?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AB는 이것을 만족시킨다. P를 찾아야 되나? 아, AP니까 P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내야 되겠네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C에서 D로 가는 벡터의 두 배. 에다가 PE의 EP의 세 배이다. P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AB는 ECD를 빼면 32P가 나온다. 나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게 더 P를 구하는데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럼 AB는 어딨냐? 여기 있고요. 그다음 CD의 두 배는 이거의 두 배는 이쪽이죠. CD의 두 배는 여기 있습니다. 서로 빼게 된다면 ECD에서 AB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빨간색이네요. 아, 운 좋았네. 이게 3EP구나. 그럼 이 D가 빨간색을 A가 3등분 해야죠. 아, 네. E에서 P까지. 그러니까 3배이니까. 3분의 2 루트 3.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줄일게요. 왜 답이 없어? 아니, 그렇게 쉽지 않을걸? 내가 알기론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이렇게 됐으면. P가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P가. 그래서 그 3배가 되면은 이 끝까지 가는 거죠. 3EP다. 그러면 너가 해야 될 AP이니까 뭐야? PAP의 넓인데? P가 여기 있으면 AP는 이거잖아요. 직선. 이렇듯 사니까 뭐죠? AB는 이거 맞고요. CD는 이거 맞고요. 두 배면 이건데. 아, 이건 더 쌤한 거구나. 내가 지금 더 쌤을 거꾸로 했네요. 이게 저기 빼기를 하려면 시점을 맞춰야 되거든. 네. 밑으로 생기나? 아, 네, 잘못했네요. 이 BE 보이죠? 이 사람을 그냥 저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이쪽이 되도록. 이렇게 가상의 삼각형이 있었으면 이쪽 끝에 닿았을 거예요. 두 개짜리.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이 ECD에서 AB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빼기한 결과이므로요.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네. 그럼 P가 어디 있냐면 3등분한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근데 나도 3등분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쯤 있겠죠. 3등분한 곳이 내말 이해가지, 그지? 좋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딘가 3등분한 곳에 P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벡터인데요. 넓이? 각도만 좀 볼까나? 여기면 또, 아, 여기가 길이가 아까 2였잖아요. 여기는 4고요. 90도 이 아니잖아. 각도는요. 120. 그래, 너말 잘했다. 그거라니까. 여기가 2고 이쪽이 4죠. 여기 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입니다. 여기가 120이죠. 그러면 나는 이 길이의 3등분한 걸 찾고 싶은데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제이코사인 법칙을 쓰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교과서에 이제 아직 아, 그거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나 낯설어서 어렵다고 생각된다면요. 뒤로 보조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네, 뒷보조선을 그리면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수준으로도 여기가 60도 60도잖아. 그럼 1대 2대 루트 1, 2, 여기 루트 3이야. 여기가 2니까. 그럼 여기 알았고, 여기 알았죠? 5라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로 여기 대각선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67.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이를 구하는 게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어차피 요거 3등분 한 거니까, 오늘 넓이 구하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고도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이 3분의 1이니까요.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5 루트 3, 2분의 5 루트 3을 3분의 1을 해준 거. 이렇게 3분의 1인가? 아, 2분의 1을 해준 거. 네. 이게 얼마야? 4분의 5 루트 3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일단 뭐 흐름은 다른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어딘가 좀 오류가 있나요? 뭐 아무리 검토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뭐 나중에 이제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쌤은 이걸로 한번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게 무슨 자신감이지? 근데 아무튼 오류만 잡히면 다 금방 수정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식만 체크합시다. 자,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처음 들었나요? 무척 어려웠나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많이 힘들진 않았고요. 네, 뭐 무난했다면 됐습니다. 요 안에서 해결이 늘 되니까 수치나 이런 거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바로 고쳐볼게요.